자, 오세요. 오늘 여미사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정말 기대 갖고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아,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반가워야 됩니다. 오늘입니다. 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노모 하락. 오늘은 아마 근데 그 저도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네.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시초가예요. 왜냐면 이제 반대 매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휴. 어제 폭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좀 잘 넘어가면 좀 네.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오전 시초가에는 좀 매물이 일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상가가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코스닥이. 예. 이게 반대 매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아 이게 반대 매매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지금 호가 보면 마이너스 20%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거의 그냥 하한가로 매도 나가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 때문에. 거긴 왜냐하면 이제 반대 매매는 무조건 그 시장가 매도가 원칙이라서. 네. 시장가 매도라는 게 그냥 그 에덴이 프라이스 던진다. 네, 그냥 거기서 가격, 사는 네. 사람이 줍줍 이렇게 네, 되는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어쨌든 매도 가격 자체가 하한가로 주문이 거의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어떤 종목이 그렇게 많은지 알 수 있나요? 모르나요, 이거는? 그건 이제 증권사마다 다르죠. 다. 그래요. 그리고 관심 종목 쭉 넣어두고 호가가 예비 호가 같은 게 네. 마이너스 10, 15 이렇게 뜨는 거 그런 거죠. 네. 아, 걔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상가가 정말 좀 뭐 특별한 악재 없는데 네. 뭐 10% 이상 빠졌다. 그러면 이제 반대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아침에 실제 반대 매매 나오면 주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전에 시초가가 조금 걱정은 돼요 지금 네.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네. 아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게 뭐 저 코스피가 한 0.8 네. 코스닥이 한 2% 가까이 지금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된 네, 결과군요. 그 다행히 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플러스 반전해가지고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그래서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아까 오전만 해도 마이너스 한 4%까지 급나가고 있었는데 그 네. 시간에 거래해서. 그 점은 조금 오늘 국내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일단 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 대형주들은 지금 크게 뭐 변동은 없어요. 크게 삼성전자가 없습니까? 마이너스 0.14, 하이닉스 오히려 올라갑니다. 플러스 0.42 그 정도인데, 아. 근데 물론 이제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좀 호가가 좋진 않아요. 뭐 네이버, 카카오 한 2% 네. 정도 좀 빠져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코스피는 그렇게 뭐 크게 큰 폭으로 뭐 급락 출발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부 기업들의 좀 호가가 좀 좋지 않은 것도 보이긴 한데 다만 이제 코스닥은 좀 이게 얇다 보니까 또 신용잔고 많은 기업들이 좀 일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닥의 지금 호가 상황이 좀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반대 매매 안 되는데 네. 반대 매매. 자 지금 한 6, 7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아주 딴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저 블룸버그 보고 있어요. 아, 뭐 뉴스 터지는 거 있나. 뉴스 네. 터지고 또 이럴 땐 뭐 우리하고 같은 시간대에 있는 나라들 호주나 뉴질랜드도 봐야 되거든요. 사실 자. 오늘은 이제 정상적이면 상승 출발이 맞아요. 근데 이제 반대 매매 때문에 코스닥은 좀 하락 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미크론 이거는 이제 증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네요. 12,000명 이렇게 정말 역대급으로 네. 나왔는데도. 근데 뭐 국내 증시에 그게 뭐 크게 악재로 작용하는 것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돼서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아쉽긴 한데 증시가 이제 그동안 또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수라고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국 증시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좀 사실 겹쳐 있잖아요. 네네.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뭐 한국 증시만 유독 많이 빠지는 건 공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공급. 맞습니다. 공급? 아니, 모든 가격이 수요 공급에 아, 수요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위에서 결정되는데 수요는 이제 지쳐 있는데 네. 갖다 들이 부어 버리니까 공급이 네? 너무 많아요, 진짜. 지금 코인도 안 좋죠? 계속. 코인도 거의 뭐 반토막 났었죠. 반토막 났죠, 네. 비트코인. 아, 그 제가 이제 주말에도 여기저기 뭐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주식이 안 됐잖아요, 한국 주식이.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이제 빠지고 있었고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건 괜찮았는데 비트코인도 이제 같이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한국 증시는 무너진 건 아니었거든요. 좀 횡보하는 단계인데. 그때 그런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한국 주식 다 대부분 손절하고 미국 암호화폐 쪽으로. 아. 암호화폐가 폭락을 하니까.
아, 폭락한 네, 다음에 폭락하니까 아, 이것도 적감해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네. 옮겨가신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젊은 분들 중에서는 어. 주식을 근데 오히려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한국이 또 빠진 것도 사실이지만 비트코인 더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산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좀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그래도 이제 코인 쪽은 제가 요즘 이제 깔아놨는데요. 보니까 어제보다는 살짝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56분이고요. 깔아놨어? 네. 코인을? 이제 계좌는 텄죠. 네, 이제 아직 주식 쪽에 여유가 있구나. 주식 진짜 힘들면 그런 거 못 하는데. 아 그래요? 아 저는 뭐 그런... 아무것도 못 가만히 있어.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드디어 담배를 전자로 안 돼. 아니 주가 빠진다고 드디어 담배를 피면 어떡하나 이거. 네, 전자담배. 아, 네. 압수야. 스피아민트. 압수야. 네. 압수. 아 진짜 피우세요? 저요? 네. 아니 뭐 오래됐어요. 아, 갑자기 피신다고. 아, 안 피다가 갑자기 피네. 꺼내놓은 이유가 뭐야? 네. 자 이제 그런 사사로운 얘기들로 지금 이 시간 이 중요한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자 증시 관련된 얘기를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뭐 리포트 하나 보고 들어갈까요? 오늘 그 일정은 일정 보고 예, 들어갈까요? FMC가 네. 뭐 오늘 이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FMC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오늘 이제 새벽에 기자회견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좀 시간에 해서 반등해서 다행인데 오늘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 오늘 한국에서 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했는데 약간 이제 실망스러운 좀 실적이 일부 나왔더라고요.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근데 오늘 기아랑 현대모비스도 실적 발표가 좀 이제 오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예. 여기까지 좀 실적 발표 있는데 대부분 4분기 실적은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기대치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일회성 비용, 원자재 비용 이런 것들이.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반영해서 빠진 거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주가 반전의 계기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보고서 중에서는 하나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KB의 하이난 연구원님도 이제 어제 나온 보고서인데 장중에 증시 급락 이제 코멘트를 했고요. 일단 2월에 좀 바닥이 확인될 것 같다. 어느 정도 이게 바닥을 다질 것 같고 추세 반등은 그래도 봄 정도 지나면 추세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 조건은 인플레. 인플레가 봄 정도 되면 좀 완화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주목하셨고 단기적으로는 뭐 모든 악재는 다 아시니까 방금 뭐 저도 말씀드린 대로 신용 융자 이 부분 때문에 반대 매매가 조금 우려된대요. 반대 매매가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신용 융자 증감으로 보면 급락장에서 보통 2천억 정도 이렇게 신용 융자가 감소를 하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한 1,500억 정도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하락하면서 네네네. 그게 조금 좀 수급상으로는 좀 우려된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그 신용융자잔고가 아마 고점이 24.5조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제 기준으로 22.9조 원 정도 지금 좀 일부 줄어들었고요. 네. 예탁금은 이번에 LG엔솔 이제 그 상장하게 되면서 74조까지 늘었다가 그 이제 이틀 전 기준이죠. 그래서 어제 금투협회 들어가 봤더니 71.9조 원 정도 예탁금이 유지되는데 아마 빠질 가능성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주식으로 재투자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현재 예탁금은 70조가 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락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네, 그 반대면 이제 받는 물량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이건 기업 가치랑 무관하다 보니까 네, 네, 네. 사겠다는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아침에 계좌 이체하는 분들이 많지. 아, 반대 매매 안 되지. 돈을 네, 그건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반대 매매는 반대요. 이렇게 이제 네. 돈을 넣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 매매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제 거고. 증권사에 그치. 전화해서 협의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 바로 넣겠다고. 무슨 일이야 이게? 아이, 막 이건 못 팝니다. 이렇게. 자, 이제 네, 시작. 이제 9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스타트를 좀 끊어줬고요. 지금 그 삼성전자가 약간 좀 밀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이닉스가 좀 좋은 출발 좀 보여줬고 뭐 카카오라든가 카카오도 좀
0.1% 정도 올랐고 LG화학이 한 2%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9포인트. 예. 일단 어제 충격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모습이고 10포인트 정도 지금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3포인트 정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매매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좀 시초가는 양호하게 출발했고요. 오늘 가장 센 기업은 S-OIL인데 이제 미국의 에너지 관련주도 요새 막 신고가 나고 있어요. 뭐 엑소모빌이라든가. S-OIL. 예. 그래서 오늘 한국의 정유회사인 S-OIL 또 SK이노베이션도 어쨌든 정유기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2%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네. 대한항공도 오늘 한 증권사의 좀 긍정적인 보고서 영향으로 좋은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에 예고된 삼성전기 강세 보이고 있고요. NC소프트도 한 1% 정도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뭐 이렇게 크진 않은데 뭐 한온시스템 정도가 한 1% 정도 빠지고 있고 현대차가 마이너스 한 0.2% 정도 그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약간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늘 반등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위메이드가 오늘 한 4% 정도 네. 반등했고 휴젤은 좀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휴젤? 예, 보톡스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유럽에서 그 아직 승인을 받은 건 아닌데 유럽에서 이제 승인 공고를 받았대요. 네. 그럼 아마 승인 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휴젤의 이제 보톡스가 아마 유럽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한 3%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최근 바이오를 좀 충격에 몰아넣었던 메드팩토도 오늘은 한 2%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그 덕산 네오룩스가 천천히 보면 올레드인데 한 개 빼고 올레드. 아아 대한제강 뭐야? 계속 해주세요. 네네. 오늘 사적인 얘기 하지만 오늘 덕산 네오룩스가 아마 증권사 목표치 목표 주가 하나 낮아져가지고 좀 빠지는 것 같고 PI 첨단 소재가 어제 좀 어닝쇼크 때문에 급락했는데 오늘도 일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 제외하면 코스닥도 오늘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13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4포인트 0.5% 정도 반등하면서 양시장 모두 다 일단 어제 충격에서는 일단은 지금 오늘 오전에는 조금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외국인들이 일단 오늘 200억 파는데 오늘 중요한 게 이제 선물이잖아요. 어제 최창구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6만 계약을 1월 달에 팔았기 때문에 극도의 그 매도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오전에 1100계약 정도 순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매도에서는 오늘 좀 벗어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이 오늘 연기금이 273억 정도 모처럼 좀 순매수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버팀목 역할을 옛날에 많이 해줬는데 최근에 그냥 증시 빠지면 더 팔아버리더라고요. 네. 어제도 1400억이나 매도를 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는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외국인들이 200억 파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은 서비스 업종하고 전기전자 업종이고 사는 거는 아마 화학주 아까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기업들하고 금융주 위주로 좀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강한 업종은 화학 업종이고요. 그리고 정유주 그리고 2차전지 생산 업종 셀 업종이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일부 면세점 업종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도시가스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주도 뭐 최근에 좀 괜찮았는데 오늘 생보사, 손해보험사 다 모두 다 반등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편의점 관련 제일 잘 버텼죠, 그죠? 이번 하락장에. 예, 굉장히 금융주는 굉장히 선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석유화학, 게임주. 뭐 그러니까 오늘은 뭐 경기 민감주냐 뭐 성장주냐 이런 게 별 의미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다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약하다. 약해. 네. 또 약간 상승폭이 좀 둔화됐는데요. 네. 상승폭이 아니라 주력주가 안 보여. 주도주가. 아. 쫙 이끌어가는 조식이 나와야 되거든. 네. 예를 들면 삼전이 올라주든지 뭐 삼전 보안 마이너스지. 현차도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다 마이너스지. 매드팩토. 매드팩토 올라줘요. 그건 지수 영향력이 0.001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의미는 없고 이렇게 쫙 그 뭐가 이게
반등을 쫙 이끌어가면 네, 1진 나가고 2진 나가고 3진 나가고 쫙 이렇게 모양이 돼야 되는데 그럴 만큼 힘이 없어요. 네, 지금. 힘이 없어요. 네, 힘이 그래서 없어. 지금 고르게 오르는 건 좋은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주도 섹터가 좀 거의 안 보이기 없어. 때문에 증시가 오전에 강세는 보이지만 굉장히 힘이 없는 코스닥도 지금 거의 다시 보합권까지 그러니까. 예, 밀리는 조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너무 이제 그 분위기에 너무 휩싸이지 마시고 예, 이럴 때는 본인이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잘 예. 다시 점검해보고 예,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노리기보다 네. 어떤 게 좋을 거야 이걸 좀 생각을 네. 하시는 그러니까 딱 저점에서 살려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예, 그리고 예, 좋은 종목이 있으면 시기의 선택은 시기의 결정은 조금 빗맞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너무 지금 이럴 큰 변동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시기에 가 있고. 네. 예. 저점 딱 거기 사고 싶다, 고점에 팔고 싶다 이런. 그렇죠. 고점에 못 판 거 후회하고 저점에 딱 저점에 살려고 욕심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는 시기보다 목적 대상물을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뭘 생각해도 근데 잘 안 되네요 오늘. 자 그러면 시장 상황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를 할 거고요. 뭐 오늘 아침 또 심도 있게 보신 레포터들이 있나요? 네 오늘 잠시만요. 저희 마우스가 갑자기 안 돼. 마우스 오늘은 또 마우스가 문제입니다. 잠시만.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보고서 중에서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그 현대차 그래도 실적 나왔으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유진투자의 이재일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고요. 4분기 리뷰 자료인데 이제 쇼크는 좀 피했다. 이런 내용이고 현대차가 영업이익 1.53조 원 기록해서 21% 정도 증가했는데 작년보다는 뭐 괜찮았죠. 근데 이제 시장 기대치 한 15% 정도 하회했고요. 이게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적은 생각보다 부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이제 전망치로는 판매량을 한 432만 대 정도, 작년보다 한 11% 정도 상승한 수치로 좀 잡아줬고, 영업이익률도 한 5.5에서 6.5% 정도로 좀 밴드를 좀 넓게 좀 잡았습니다. 투자 계획은 9.2조 원 정도 발표를 했고, 주주 환원책으로는 중간 배당을 지금 그 1,000원 정도 작년에 했고, 기말 배당을 작년에 4,000원하고 자사주 매입을 1% 했는데 아마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는 좀 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배당 수익률은 작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2.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 기준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언제 생산 회복세가 이어지느냐. 자동차가 자꾸 못 갔던 게 아 이번에는 생산 재개되겠지 이랬는데 자꾸 미뤄졌잖아요. 근데 현대차도 이제 언급을 한 것처럼 2분기부터 회복세가 시작돼서 하반기에는 좀 정상화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좀 시간차는 좀 있겠지만 그 정상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목표 주가는 30만 원 유지를 했고요. 올해 신차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뭐 아이오닉 6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수요 좋고 판가 인상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다만 오늘 한 두세 군데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또 목표 주가를 낮춘 데도 있어요. 네. 실적이 좀 약간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에 대한 좀 미스가 약간 주가에도 그다음에 일부 애널리스트들 의견에도 좀 부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평가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좋아지니까 당장에 좀 부담을 목표 주가 하향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네. 한번 보고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리츠 증권의 이제 이효진 연구원님이 그 이분이 이제 엔터나 카지노 이런 것들 담당하시는 분인데 네. 요새 그냥 보고서, 보고서 좀 나왔는데 굉장히 좀 그냥 이분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보고서들 보면 굉장히 좀 호평일색인 게 많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그냥 냉정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카지노나 레저 쪽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목표 주가 좀 낮췄는데 오늘 쓴 거는 엔터랑 그 컨텐츠 있잖아요. 드라마 이 두 개인데 일단 엔터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지난 3개월간 어떻게 보면은 그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게임하고 엔터가 너무 강했잖아요. 네. NFT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BTS를 이용한 네네네네. NFT 출시 이런 것들로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도 40만 원 넘어갔는데
그런 NFT가 지금 주식시장 내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상향하기가 좀 어렵고 실적 기여 또한 시장 기대 대비해서는 제한적일 것 같다. 그래서 확인은 이제 앞으로 뭐 분명히 또 좋은 거에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 때문에 밸류를 높게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엔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올해 실적 그 성장률 전망치가 68%거든요. 네. 엔터 사사가 이거를 달성하려면 콘서트가 완전히 재개가 돼야 된대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조금 매출의 하향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4월까지 콘서트 내역이 공유된 걸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매출이 아마 30% 정도 하향이 되면 영업이익은 16% 정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 엔터에 대해서는 쎄한 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니까 실적도 좀 약간 꺾어야 되고 NFT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네. 이 내용이고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넷플릭스 주가가 이제 폭락하면서 드라마 제작사도 일단 같이 빠지긴 빠졌거든요. 왜냐면 이제 넷플릭스가 이렇게 되면 밸류에이션 하락하니까 드라마 제작사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이 이효진 연구원님은 그런 의견에 동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콘텐츠 예산이 감소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서도 질문이 되게 많았대요. 네. 한국 콘텐츠에 대한. 근데 일단 작년에 5천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전망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1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늘어나니까. 그리고 넷플릭스가 지금 라틴 아메리카 쪽이 굉장히 부진하대요. 가입자가. 남미 쪽에? 네. 네. 그래서 아시아를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했는데 성과가 네.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디즈니 네. 플러스. 네. 그래서 드라마 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하락은 어쩔 수 없는데 시장이 꺾였기 때문에 이 엔터 콘텐츠 여행 카지노 중에서는 좀 콘텐츠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드라마. 보고 있다. 예, 드라마는 좀 좋게 보자. 동의.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팝이나 영화보다 드라마가 훨씬 더 비즈니스 관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 또 제작사 또 대표님 한번 모시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이제 원래 영화 제작사지. 영화 제작사. 신과 함께. 그렇죠. 네. 원정현 대표라고. 신과 함께라고 아시죠? 영화요? 신과 함께 1, 2탄 네, 봤어요. 봤어요. 네, 천만 영화. 네, 그 제작자를 저희가 모셔요. 네. 그래서 거기 아마 주말에? 주말에 설날 때? 설 연휴 네, 설날 뭐 그쯤에서 때. 여러분께 아마 전해 드릴 예정인데. 현장에서 보는 시각을 들으니까 확실히 정리가 확 되더만. 엔터 쪽에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드릴 거거든요, 저희. 네. 네.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신과 네. 함께가 신과 함께를 만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굳이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으신다고. 네. 경제의 신강학회 정도 되면 네. 같은 반열이다. 조금만 더 설득하면 그냥 우리 주실 것 같더라고요. 지수 조금 오른다 다시 또 방심하는 것 같다. 응? 빨간색이잖아요. 네, 오늘은 좀 시총 상위 기업들도 빨간색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유, 김영익 교수님을 매일 모시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닌데. 나 최선을 다했거든 사실 지난주에 윤센 또 김한진 박사님 김영익 교수님 금요일 예정돼 있는 뭐 오늘 아침으로 옮기고 그것도 네, 모자라서 네. 오늘 저녁에 7시 반에 김한진 윤지호 네. 두 분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같이 모십니다 제가. 하여튼 네. 군대 용어로 미시마우스 해버리는 거지. 알아? 미시마우스요? 물청소라고? 다 걷어내고 네모반 청소 미시마우스로 모르는구만. 군대 용어 해봤어야지 공군에서. 군대 용어가 아니라 아 일본 용어 아닙니까? 아니, 그거? 군대에서 통상 그래. 야 대청소 한번 하자. 그럼 미시마우스 한번 해야지. 아 이 장교부터 이러니 지휘관부터 이러니 이 군인들이 일본 말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미시마우스. 그렇지. 예 미시마우스. 자 그러면. 청소는 근데 청소하신 분들이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군대니까. 네. 공군은 청소해 주나? 직접이야 저거 청소를. 10시간 군대에서 누가 직 삼선의 정렬 한번 해봐야지. 아 삼선의 정 그 뭐였죠? 기억 삼선. 미싱 하우스의 그거 그 저거래. 미싱 하우스? 아 그렇습니까? 자 공군도 열심히 군생활 합니다. 아 진짜 우리 또래 군대 갔던 분들이 많네 우리 구독자 중에. 아, 저 용어는 뭐지 하고 땡땡땡 할 줄 알았더니 다 알아듣는데 다 알아들어. 어,
한 20년, 30년 전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래, 치약 풀어가지고 다 했잖아, 그때. 바닥 청소에 치약을 푼다고. 치약이 참 얼마나 소중한 건데. 치약이 그래. 좀 남아돌아, 사실은. 그래요? 예. 와. 하루 3회 치약분이 나오는데, 통산 뭐. 그렇게 안 닦으니까? 3회, 하나. 아, 럭키 치약 그런 거. 예. 치약이 100%. 메디안. 자. 또 리포트 뭐 있습니까? 아, 다 있습니다. 다 했으니까. 네. 네. 끝났어요? 네. 자, 시장 한번 다시 네. 보겠습니다. 어유, 코스닥이 지금 1% 넘게 네, 오늘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0.84. 요 정도만 유지해 주면 좋은데 또 오전 10시 변곡점이 한번 나올 거고요. 오후 1시쯤 다시 한번 뭔가 변화가 있을 텐데 그때 긍정적인 변화, 위쪽으로의 변화, 상승의 변화, 우상향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네. 오늘 사실 수급상만 보면 이것만 유지되면 좀 괜찮을 수 있어요. 네이버. 네이버? 응. 네이버예요. 여전히 빠지네. 어, 현대차 네이버. 어, 조금 대형주 중에는 네, 안 좋은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아, 조선 언제 올라갈까요? 네. 조선? 네. 안 좋나? 안 좋아요. 요새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조선. 한국 조선해양 바이오도 오늘은 약간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좋을 때 박수 칠 때 떠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누가 네. 박수를 쳐? 지금 빨간색 박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 여기 어떻게 박수를 치냐? 여기서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에이, 시간 끌다가 박수를 어떻게? 자, 오늘 염이사님은 네. 뭐 이 정도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활력이팔 네. 나눠드린 행사 저희 3프로TV 지하 오픈 스튜디오 지나가시면서 한 명씩 마라톤 선수들 하나씩 이렇게 뛰다가 두 병 드시는 거예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 드려야지 왜 혼자 다 드세요? 빈다 이거야, 정프로가. 아, 저, 별로 할 일 없죠. 아, 시청자분들 좀 드려야죠. 예. 하여튼 지나가시는 분들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급사항이라서 1일 2병이야. 네, 또 한 병 드리면서 막 설문조사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없어요. 그냥 드립니다. 그냥 아무 어디, 말도 없이. 예, 어디는 보면 그간에 이렇게 먹으려고는 갑자기 뭐 들어와서 이거 한 좀 잡아달라고. 예, 좀 그렇잖아요. 네, 그냥 드립니다. 뭐 앱 깔아달라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치사하게. 네. 자, 그냥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다 드십시오. 자, 우리 염이사님 오늘 그래도 조금은 다행입니다. 네네. 네. 염사님 이게 이 정도 수급만 유지됐으면 좋겠네요. 수급이 중에 또 바뀌어 버리니까. 야, 근데 이거 두 병 먹으니까 내 몸에 있는 액체의 반은 활력 이파리고 액체의 반은 운조커피인 것 같아. 활력 이파 두 병 마시면 활력 5, 6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활력 이파 리부스트.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도 오늘. 활력 있는 하루 보내시기 네,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